유럽의약품청, 즉 EMA가 우리나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승인을 권고했습니다. EMA사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는 레키로나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으로 전환할 위험이 큰 성인 치료에 사용을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다만 치료 대상은 인공호흡이 필요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. 위원회는 또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로나프레베에 대해서도 사용을 권고했는데 유럽에서 다닐클론 항체 치료제에 대해 승인이 권고된 건 이 두 종류의 치료제가 처음입니다.